네, 여러분들 이번에 21대 총선이 어떻게 보면 단한 번도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선거가 될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에 뭐 60대 분들도 계시고 뭐 50대 분들도 계시고 뭐 젊으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단한 번도 여러분들 21대 총선을 앞두고 야권이 단일화를 해야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번 민주당이 단독으로 나와도 이길 수 있다라는 선거는 처음이에요. 그쵸? 여태까지 매번 노무현 대통령 때나 김대중 대통령 때나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어도 무조건 민주 세력은 단일 후보를 내야만 이길 수 있는 선거였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저 토착 왜구들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잖아요. 잘 생각하면 그렇잖아. 여태까지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든 아니든 무조건 민주당, 정의당, 무슨 세력들을 다 합쳐서 자유한국당과 1대1 구도로 만들어야만 해볼 만한 선거였잖아. 근데 어때요, 지금? 오히려 민주당 대 반민주당 세력들이 연합을 해야지 이길 수 있는 선거가 됐다는 거예요. 그쵸? 잘 생각해보시면 그렇잖아요. 엄청난 민주당이 여태까지 보이지 않게 우리 민주 세력이 엄청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엄청나게 지지층이 결집돼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견고하기 때문에 지지층만 가지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왜구들과 1대1로 싸우는 선거가 됐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언제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나 김대중 대통령 때나 정권을 잡고 있지만 반드시 총선이나 뭘할 때는 야권 단일 후보가 나와야만 자유한국당과 근소한 차이로 이기거나 지거나 하는 선거가 있었는데 민주당 대 반민주당의 선거는 그만큼 민주 세력의 성장이 일어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만큼 우리 민주 세력이 그동안의 토착 왜구들과 저 기득권 정치 세력들에게 너무나 억눌려 있었는데 보이지 않게 조금씩 따라잡고 조금씩 따라잡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1대1 구도까지 만들 수 있는 시민사회가 성숙했다. 응? 이런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이 선거를 이길 수 없다 그러면 다시는 이 기회가 오지 않는다. 더욱더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꼭 이길 수 있는 선거가 돼야만 되고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박근혜의 탄핵은 끝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이나 우리 공산당이나 얘네들만 박근혜의 탄핵을 익자 지네끼리 싸우고 했지만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의 탄핵은 국민적 충격이었고 대통령이 꼭두각시가 될수 있었다는 사실은 정말 국민적 충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탄핵에 찬성이 80%까지 갔었고, 심지어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그 당시 새누리당 안에서도 박근혜 탄핵 찬성이 나올 정도면, 쟤네들과 착각하는 게 박근혜 탄핵은 끝나지 않고 아직도 진행형이다. 그래서 민주진영은 그런 것들을 활용화를 하면 된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3, 4년 차로 들어가는, 집권 4년 차로 들어가는 선거지만, 대통령의 지지율이 견고하다. 집권 4년 차에 희한한 선거가 됐다. 웬만하면 집권 4년 차 같은 경우에는 그 정권 심판론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야당 심판론이 더욱더 거세게 들끓고 있다.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을 정당 지지율에서는 따라잡고 조금씩 격차를 좁히는 것 같지만, 언론에서 말하지 않는 것이 있다. 단순히 민주당은 40% 나오고 자유한국당이 뭐30% 나온다. 그래서 지지율 격차가 10%다. 그래서 박빙의 선거가 될 거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언론이 얘기하자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견고한 50%의 지지율을 얘기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견고한 지지율 50%라는 것은 문재인 정권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은 국민들이 50%는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거하면 적어도 50%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뽑을 수도 있고, 그 지역구, 지역에서 후보가 괜찮을 경우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과
어떤 민주당의 지지율을 합산하면 거의 90%가 나오죠. 여기서 이제 좋은 호재가 생기고 그러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합쳐서 100%가 나오면 그 선거는 압승을 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을 합쳤을 때 110%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또 하나, 이번 선거가 굉장히 유리한 게 뭐다. 자유한국당이 알게 모르게 조금씩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 같지만 자유한국당이 극복하지 못하는 게뭐 있다? 비호감 정당. 절대 찍지 않겠다는 그 이미지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누가 뭐래도 자유한국당은 지지율이 30%가 나온다고 자기네들이 많이 올라갔다고 떠들 수는 있지만 절대 자유한국당에 투표 안 하겠다는 지지층이 60% 가까이 된다라는 것은 사실상 민주진영에서는 이번 선거만큼 저 토착 외구들 자유한국당을 반드시 이길 수 있고 이겨야만 하는 절호의 찬스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듣다 보니까 그렇죠.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씩 빠지거나 정권에 비토하는 목소리는 여론이 만들어내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반사적인 이익이 자유한국당에 가지 않잖아요. 자유한국당을 절대 뽑지 않겠다는 그 부정층들은 절대 줄어들지 않아요. 50%에서 60%는 내일 당장 선거를 한다면 자유한국당의 50에서 60%가 투표를 안 하겠대요. 얘네가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민주당은 속으로는 겉으로는 겸손하지만 자신감을 있게 싸워라. 지지층도 우리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는 투표율이 70% 80%까지 가는 어떤 정말 보이지 않는 중도층을 잡아야 될 만한 한 선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투표는 대부분 50%에서 60% 사이예요. 50%에서 55%? 요 정도가 아마 투표율이거든요. 저는 이번 21대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투표율이 굉장히 높은 선거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이 높은 투표, 지지층이 40%가 결집할 수 있다라는 거는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현재의 정치평론가들이나 정치인들이 가장 잘못 보고 있는 게 보이지 않는 중도를 우클릭하면 잡는다. 그건 아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20대 국회 마지막에 밀어붙이고, 와, 민주당이 하면 되네? 라는 국민들에게 강한 민주당과 인식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줘서 민주당이 이런 여소야대의 전국에서도 민주당이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걸 봤으면 야, 저런 정당, 그래, 민주당이 마음먹으면 할수 있구나. 이런 자신감을 국민들에게 보여준다 그러면 민주당은 더욱더 강한 민주당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의 리더십과 민주당이 합쳐질 경우에는 내년 총선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에 더 힘을 실어주고 야당 심판론이 더욱더 거세게 불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과 지지층들은 최대한 결집, 총선은 지지층 결집 싸움이에요. 어느 지지층이 강하게 결집하냐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중도는 강한 자를 따라가는 시대가 돼버렸지. 보이지 않는 중도가 보이지 않는 중도, 사실 여러분들 말을 안 해서 그래. 중도는 여행 가는 층이거든요. 중도는 투표를 많이 하는 층이 아니라 투표에 별로 관심이 없고 휴일로 생각하고 여행을 많이 가는 층들인데 그 여행을 가고 투표를 하지 않는 층들이 결국은 강한 자들에게 붙는 습성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강하면 강할수록 외연확장이 더될 것이다. 왜 옛날 방식으로 우클릭을 해야만 외연확장이 되는 시대는 아니다. 그래서 지지층들이 강한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결집하면 자유한국당 괴멸할 수 있다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을 때 민주당도 자신 있게 선거운동하고 국민들도 이번만큼은 자유한국당 바꿔보자. 자유한국당 국회에서 몰아내야 되지 않겠냐라는 강한 결집력으로 우리가 선거 바람을 일으킨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21대 국회의 구성을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민주당 내부에 있는 갈라치기 세력들 있죠? 저 똥파리 새끼들이 가장 방해 세력들이다.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인, 민주당 정치인을 낙선 운동을 하고, 여기에다가 남경필 찍자고 하던 대로, 자기 지역에, 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 민주당 후보라고 자유한국당에다가 투표하자는 갈라치기 세력들이 분명히 앞으로 기승을 부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민주시민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난 6.13 지방선거 때 너무 경험을 많이 했죠. 6.13 지방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 푸샤에 얼굴 걸어놓고 남경필 찍자고 하는 새끼들이 과연 우리 편일까? 똥파리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 새끼들 박멸시켜야 되고
어디서 민주진영에서 자유한국당에 투표하자는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절대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민주진영은 자신감을 갖고 하던 대로 밀어붙이시면 됩니다. 경제가 언제는 좋다고 얘기했습니까? 언론이 언제는 우리 편이었습니까? 검찰이 언제 우리 선거하는데 도와준 적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정도로 가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견고하게 잡고 있는 이상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서 한 명이라도 더 이번 총선에 관심을 갖게끔 하고 우리는 한 표가 아니죠. 나 혼자 투표 잘했다고 떠들지 말고 내가 소중한 투표인 만큼 국가와 미래를 위해서 한 명 한 명 더 소중한 투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해야지. 국민들이 위기 때 나서서 이 정권 지켰죠. 이 정권 만들었죠. 박근혜 탄핵시켰죠. 우리가 정치인들을 믿을 것이 아니라 지지층들이 스스로가 국민들을 믿고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선거에 임한다면요.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어요. 박근혜 탄핵 정치인들이 했어요? 아니에요. 국민들 촛불이 해낸 거예요. 검찰개혁 정치인들이 한 거예요? 아니에요. 서초동에서 일어났던 우리 거대한 서초동 촛불에서 그 수백만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민주당이 깜짝 놀라갖고 공수처법 밀어붙인 거예요. 국민이 나서면 될 수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잃고 어떻게 이번에 선거 부산도 불안하대 그러지 마세요. 불안하면 더 여러분들이 박갈기하고 여러분들이 더 자신감 갖고 자유한국당보다 적어도 민주당이 옳다는 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어? 적어도 민주당은 무당에게 지배받고 권력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자영업이 망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권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경제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자영업을 너무나 우습게 알고 창업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포화상태인 이 경제구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명박근혜가 망쳐놨던 실업자들을 자영업으로 몰아내면서 소득의 양극화를 벌어지면서 비정규직을 양산했던 그런 비정규직들이 이제는 살 수가 없어서 자영업으로 내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 없는 자영업들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오히려 소득 주도 성장, 국민들에게 소득을 높여줌으로써 자영업자들이 이제는 자영업을 안 해도 기본 소득을 갖고도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최저임금의 인상은요. 자영업자들이 죽으라고 한 달 동안 일해갖고 알바비 주고 뭐하고 200만원밖에 못 가져간다잖아. 그렇게 힘들게 임대료 걱정하고 임금 걱정하면서 뭐하러 자영업을 해요.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자영업을 안 해도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해도 최소 200만원은 벌 수 있는 최저임금이 보장된다 그러면 여태까지 지옥 같았던 자영업을 경쟁력 없고 장사 안 돼갖고 맨날 속상했던 자영업을 그만두고 언제든지 내가 일자리를 찾아갖고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대가를 누릴 수 있는 결국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영업의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의 선례를 들어주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자영업이 얼마나 비대해져 있고 얼마나 경쟁력이 없고 얼마나 포화 상태인든지 여러분들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제는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소비 패턴이 얼마나 변해됐냐.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모든 걸 구매하고 심지어 옷까지도 다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시대인데 그 주차장도 없고 그런데 가갖고 차 몰고 가갖고 그런 자영업을 살라고 하겠냐. 소득 주도 성장뿐만 아니라 소비 패턴의 변화에 의해서 소득 주도 성장 그리고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자영업이 임금을 못 버티는 게 아니라 소비 패턴이 변화가 됐다. 부모님들 생각해봐라. 뭐 살 때 인터넷으로 우리가 전화하면 택배가 왜 이렇게 많이 오겠냐. 그만큼 길거리에서 직접 매장에 가서 사던 사람들이 이제는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을 온라인 주문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매장에 가서 구입할 수 있는 거나 어떤 그 소비를 하는 거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쵸? 그러면 그분들은 반론을 할 수가 없어. 자영업 안 된다고 요즘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갖고 여기저기서 문 닫고 난리다 라고 하면 엄마 나도 그 요즘은 뭐 무겁게 내가 음료수 뭐 옛날에 피트병 네다섯 개 이런 것들 나 그냥 여러분들 저도 요즘 피트병 같은 거 옛날에 뭐 사이다 콜라 뭐 이런 거 안 사갖고 들어요. 한 병은 몰라도 그냥 온라인으로 주문해갖고 그 다음 날이면 도착해 있고
모든 걸 문재인 탓으로 돌리는 거는 과거 대한민국의 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인데 지금은 안 통한다. 지지자들이 여러분들 자신감 가지시고 진짜 제2의 반민특위, 4.15 총선은 제2의 반민특위가 돼야 됩니다. 역사적 심판을 해야 되는 박근혜 탄핵과 함께 숨어있던 박근혜의 부역자, 나라의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린 자유한국당과 그 부역자들 반드시 처벌하는 선거가 돼야 됩니다.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저희 개국군 전국 조직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선거 운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응원을 해야 되는지도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같이 가면 돼요, 같이. 혼자는 힘이 없지만 같이 하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작년에 느꼈잖아요. 나 혼자 조국 장관님 위기에 몰렸을 때 어떻게 발 동동 구리다가 에이씨 나가자 그랬고 나갔더니 수백만의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잖아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똑같이. 똑같이 자유한국당은 그래도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론에서 자꾸 무슨 민주당과 뭐 오차 범위의 격차가 왔을 때 주위에 둘러보세요. 민주당 욕하는 소리만 들리죠? 안 그래요. 자유한국당 욕하는 소리도 엄청 들려요. 근데 여러분들은 급한 마음에 문재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욕, 민주당 욕하는 소리만 자꾸 귀에 따갑게 들려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죠. 아직도 여기저기서 얘기하다 보면 자유한국당 욕하고 자유한국당 비토하고 박근혜 욕하는 세력들이 더 많아요. 민주주의는 단순하게 박근혜 탄핵이 끝났다고 착각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지금 현 상황은 저렇게 탄핵 세력들이, 아니, 탄핵 부역자들이 박근혜 탄핵은 이미 역사적 평가를 받았다, 종결됐다라고 자기네들이 끝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박근혜 탄핵은, 그리고 헌법 파괴는 진행형이다. 왜? 그 부역자들이 아직도 자유한국당에서 배지를 달고 국회에서 얼마나 난장판 벌이는 걸 여러분들 눈으로 보셨잖아요. 그쵸? 이길 수 있어요. 검찰개혁 될줄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저는 총선보다 검찰개혁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으쌰으쌰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응? 반드시 내년 선거는 한일전 프레임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국익보다는 사익.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을 뽑겠습니까? 미래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겠습니다. 지지하겠습니까? 적어도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대통령이 뭐 해먹고 그런 거 없잖아. 올해 선거. 우리 할수 있어요. 개국본 그래서 전국 조직 만들고 있는 거고, 으쌰으쌰해갖고 어디든지 자기 지역에 선거 유세하면 개국본 오면 와 목소리 한번 더 크게 해주고 야이 지역은 야 민주당이 세네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오게 하면 그게 바로 선거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선거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게. 하여튼 이런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어디 있었나 한 번씩 얘기해 보세요. 일본에게 이렇게 당당한 대통령이 어디 있었고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언제 있었는지 반문해 보세요. 늘 일본에게 보이지 않게 밀실에서 조아리고 끌려다니고 미국에게 한없이 치욕적으로 끌려다니고 이렇게 미국과 일본에게 당당한 나라가 있었나요? 국민적 자부심 느끼는지 않아요? 해외 동포 여러분들? 이런 대통령 지키지 못하고 이런 민주당 이번에 총선에서 승리 못한다 그러면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혼나야 돼요. 민주시민들 혼나야 돼요. 할수 있어요. 하게 만들 거예요. 딴거 몰라도 총선은 총력전이에요. 총선 지고 무슨 언론개혁 뭐 아무것도 못해요. 총선 이기면 다할수 있다는 거 알죠? 국회는 의석이 깡패라는 거 눈으로 보셨죠? 총선 200석 가봐. 민주당 국민들 눈치 보느라고, 바쁜 거예요. 지지층이 국민 소환제 실시해! 하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놔! 하면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총선 지고 나서 뭐할 건데?
총선 지고 나서 어떻게 언론 개혁할 건데? 총선 지고 나면 공수처도 되돌릴걸요, 저것들? 지금은 딴 데 정신 팔 게 아니라 나만 잘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가지고 내 주변에 정말 이번에 진짜 민족의 운명이 걸린 선거예요. 응?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요. 제가 보면. 하여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반드시 이겨야 돼요. 이 기회 안 와요. 민주당이 여태까지 아니 민주시민사회의 성장이에요. 여태까지 아무리 우리가 정권 잡고 있어도 자유한국당 하나 이길라 그러면 민주당, 정의당, 무슨 당 다 합쳐갖고 1대1 구도라고 야권 단일 후보가 돼야만 이겼는데 지금은 어때요?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저것들이 단일화를 해야만 민주당에게 싸울 수 있는 분위기 이런 선거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안 그래요? 이렇게 민주당이 센 적 있었어요? 민주당이 얼마나 세면 저것들이 단일화를 해야지 민주당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선거 이런 분위기예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민들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합시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나 하나가 아닌 내 옆 사람들과 같이 손잡고 나가는 그래서 외치고 그래서 반드시 21대 국회는 국산화 시킵시다. 알겠죠? 고맙습니다. 제가 늘 아쉬워하는 게 뭐다? 항상 우리가 저들에게 당하다 보니까 쟤네가 너무 조금만 지지율 올라가도 저것들이 되게 세 보여. 생각보다 우리가 되게 세.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도 끌어내고 군사 독재 정부도 끌어냈던 민주시민사회야. 무소불위 70년간 바뀌지 않았던 검찰개혁도 이뤄낼 수 있는 국민들이야. 근데 우리는 우리가 센 줄을 몰라. 그쵸? 우리는 우리만 센 줄을 몰라. 늘 저 조중동과 검찰과 수구 세력들이 70년간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때려도 우리가 이겨. 그건 뭐야? 쟤네들은 엄청난 지원군을 갖고 있어도 우리를 이기지 못해. 우리는 언론과 검찰과 저 수구 세력들의 지원 없이도 우리는 늘 이겨왔어. 그럼 누가 센 거야? 우리가 센 거죠. 그래서 쟤네가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가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 때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우리는 안 쓰러지잖아요. 그리고 독해지셔라. 독해지시고 여러분들이 세다는 거를 스스로가 느껴라. 예, 오늘 그 얘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있잖아. 검찰개혁을 해냈던 개국본 개총수 모여갖고 또 한번 그 수백만의 감동을 총선으로 이어갖고 각 지역에서 이제는 서울로 안 올라와도 돼. 각 지역에서 자기가 지지하는 우리 민주당 후보들 으쌰으쌰 해갖고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그래갖고 늘 같이 다니면서 점심 같이 먹고 어? 그냥 유세 보다가 으쌰으쌰 외치고 그럴 때 와 저 지금 아, 이 지역은 민주당이 세네 이런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일명 개바람. 개바람? 개바람은 좀 안 좋은데? 무슨 바람? 어 바람을 일으키세요. 일으키면 돼요. 어 알겠죠? 예. 할 수 있어요. 예. 나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그 서초동 7차 집회의 감동을 느껴보세요. 얼마나 어?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했는데 민주시민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때 다 느꼈죠. 일명 개풍. 예, 개풍을 봅시다. 개풍? 예, 개풍을 일으킵시다. 네.